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자 구절을 빨리 좀 띄워주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송축, 영어 번역이 잘 보이듯이 Praise the Lord, 주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어 번역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똑같이 여호와를 송축하라인데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less the Lord. 여러분 bless가 뭡니까? 축복하다 아닙니까? 왜 같은 말씀인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따르게 번역했을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Praise the Lord가 맞을 것 같습니까? Bless the Lord가 맞을 것 같습니까? 둘 다 맞는데 더 정확한 원어의 번역은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축복하라가 맞습니다. 자, 이때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죠. 우리가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Bless the Lord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 축복이란 것은 바로 뭔가 가지는 것, 뭔가 우리가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들, 일이 잘 풀리는 것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들, 성공하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고 가난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돈이 많은 것은 부자일 뿐이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 속에는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들어있어서 복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물질과 성공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성공하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스스럼없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것 그리고 못 사는 것의 분수령은 무엇으로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없는가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여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아예 영적으로 죽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으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버린 것, 이것은 못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잘 사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못 사는 인생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진짜 복을 누리시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bless, 축복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 축복하다는 말,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축복하다, 일들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1등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 축복하다, bless의 원어적인 의미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것은 admit,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I bless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우리 한국 사람의 어법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지만 이 축복의 바른 의미를 이해한다면 진짜 말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만을 인정했다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너야말로 나의 진정한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복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복 주심을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복의 본질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모습, 애티튜드가 뭐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Pure in heart, 여러분 pure, 순결하다, 바로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pure in heart,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pure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불순물이 제거된, free from adulteration, 불순물이 완전히 벗겨진 것을 바로 우리는 순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1849년에 저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로부터 해서 이 캘리포니아 전역에 금이, 금광이, 금맥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동부 쪽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서부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골드 러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팀이 이 미식 축구 풋볼팀의 이 샌프란시스코 뭡니까? 49ers, 1849년 골드 러시를 기념해서 만든 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한말에 우리나라에 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금들을 바로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나라의 금광 채굴권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땅을 팠는데 거기에 막 금맥이 발견되고 금떨이가 나오니까 그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No touch.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을 순화해서 노다치. 그래서 금을 노다지라고. 몰랐어요 권사님 이것을요? 너무 말씀을 많이 보다 보니 그래서 금을 노다지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캐내었습니다. 번쩍번쩍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지요. 왜요? 그 금광석에는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야지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넣어서 몇 번이나 또 글러내고 글러내어서 그 속에 들어있던 불순물들을 완전히 뽑아낸 99% 불순물을 뽑아낸 금을 우리는 순금, 바로 퓨어 골드라고 하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그리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이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을 뽑아내고 제거내는 것, 이게 뭐냐? 심령의 바로 청결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과 악한 계획들을 제거내는 것이 소극적인 청결이라면 적극적인 청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청결함,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소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He who called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예야, 아무개야 이름 부르신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죄와 어둠과 사망으로부터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불러내신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죄와 사망과 허감으로부터 불러낸 자들,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 바로 구원받고 영생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내신, 구원해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He is holy.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불러 구원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부르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불의하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볼 것이며,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 여러분
본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했는가? 여러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죠. 우리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지요.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당신 이거 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다시는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와의 관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관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만남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전제 조건이 뭐냐? 마음의 청결과 거룩입니다. 마음속의 악한 생각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청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풍성한 만남과 교제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No one will see the Lord. Without which, which가 뭡니까? 바로 peace하고 holiness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 추구하다는 말은 그냥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Strive for,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노력하고 애쓰는 바로 전투적인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화평함을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우리가 추구하며 몸부림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수된,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reconcile, 화해하기 위해서. 화해하고 싶은데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벽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화평을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누구를 못 본다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그분이, 또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신 구원의 목적이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화평과 거룩,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마음의 청결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사실 이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원어적인 의미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without disguise. Disguise, 위장, 변장, 가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를 속이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는 것, 우리가 이걸 정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아네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하는 것, 이게 마음의 청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중에 그 누가 정도의 차는 있지만 화평을 추구하고 싶지 않고, 누가 거룩을 추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 믿고 싶고 마음의 화평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날마다 날마다 발견하게 된 우리의 실존이 뭡니까? 거룩하고 살고 싶은데,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사랑하며 축복하고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내 앞에 나타나 있는 범죄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장의 유혹, 가면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덮어버리고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문제 없는 척 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말이 있죠. 바깥 외자의 꾸밀식자, 바깥에서 밥 먹는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밖을 꾸민다는 것, 영어로 히파크라시입니다. 이 히파크라시는 헬라어에서 따온 말인데, 이게 뭐냐면 고대 히랍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금이 대단히 발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라든지 터키를 방문해 보시면 옛날 그리스 로마의 유적지를 보면 연극장이, 야외 연극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 당시 배우들은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웃는 역할, 행복한 역할을 맡는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겉은 웃는 얼굴인데 그 사람 속은 뭡니까? 슬픔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얼굴이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과 속이 다른데 그것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하는 것을 뭐냐? 위선이요, 외식이라, 히파크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심령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투명하게, transparent, 투명하게 그렇게 여는 것입니다. 올 1월 달에 제가 시편 32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32편 2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참 간사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뭡니까? 사람이 간사다는 것은 간에 붙다, 썰개 붙다, 기회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간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 여기 말하는 간사란 말, 간사가 없다는 말은 no deceit. deceit 뭡니까? 속이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no disguise, 가면과 위장과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하고 시편 51편이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여 가늠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위장하여서 살인한 그 참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뭐냐? 간음죄와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뭐냐? 그러한 범죄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 이게 더 큰 죄란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없이 누르시고 누르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죄의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타내는 것,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 no deceit.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ransparent to God and people,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직함과 솔직한 모습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비난의 거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올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최진사댁 셋째 딸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이 목사님 유행가를 많이 하시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오늘도 하나 또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그 갑돌이 갑순이 노래 있죠. 한 마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니까 갑순이가 아 갑돌이가 나를 안 좋아하는갑다 해갖고 옆집 동네 돌쇠하고 결혼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결혼하면서 가마 떠나는 걸 보고 울며 불며 그렇게 후회를 하는 갑돌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지 못해요. 안 그런 척, 문제 없는 척, 깨끗한 척,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와 사람의 이해와 격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귀하게 고백하며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봐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덮고 있는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여기에 바로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싱글 마인디드, 번역하면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다시 말해서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그리고 한 남자가 두 남자를 그리고 두 여인을 사랑하는 것, 이건 불륜입니다. 마음이 더블 마인디드 나눠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만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싱글 마인디드, 일편단심을 요구하십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친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오늘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또한 두 마음을 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것,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자기 축복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왜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잘되고 우리 자식 잘되고 내가 하는 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웃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진짜 돕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나 이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자기 의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 더블 마인드,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그 행위의 목적과 동기까지도 순수하는 것, 이게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 심령 속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포장하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편단심 싱글 마인드드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